최창현 유화는 1759년 한양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중구 입정동에서 생활했습니다. 1784년 겨울 입교한 그는 온화한 성격과 반듯한 언행으로 다른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역관인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교우들이 보다 가까이 공부할 수 있도록 1790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해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성경 직해 광익을 편했습니다. 1791년 일어난 신의 박해로 일부 지도층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꿋꿋이 교회를 지킨 최창현 유화는 1794년 입국한 주문모 신부에 의해 회장 직분에 추대돼 조선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발발하자 그는 포도청에 체포됐고 천주교의 수장이란 이유로 곧바로 의금부로 압송됐습니다. 잔인한 고문 속에서 몇 번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최창현 요한은 그해 4월 42세의 나이로 동료들과 함께 서서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의 월계관에 섰습니다. 조용산 베드로는 경기도 양근 출신의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그는 병약하고 외모도 보잘것없어서 서른이 넘도록 미혼으로 살다가 친지를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조용삼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예비신자의 신분으로 1800년 4월 부친과 함께 여주의 신자집에서 부활대축일 첨례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관아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효성 지극한 조용삼은 부친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잠시 배교하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관아로 돌아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혹독한 매질을 당한 끝에 경기도 감영에 수감됐습니다. 옥중에서 세례를 받은 조용삼 베드로는 심한 문초를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천주님을 위해 죽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진 악형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던 그는 1801년 3월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옥중에서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김종교 프란체스코는 1754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가난한 데다 용모도 뛰어나지 못했지만 학문에 대한 재주는 남달랐습니다. 1784년 김범우 토마스에게서 교리를 배운 그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 1794년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795년 을묘박해로 체포된 김종교 프란체스코는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즉시 이 사실을 후회하며 신앙을 회복해 열심히 교리 공부에 매진했고 외교인에게 전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체포된 후 모진 고문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회심한 후 천주교가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만 번 죽더라도 이를 달게 받겠다며 신앙을 굳게 증거했고 1801년 10월 서서문 밖에서 47세의 나이로 빛나는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